꽃비의 손을 잡아요. 꽃비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꽃비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의 김경아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 증후군 때문에 아직도 몽롱한 상태로 계신 건 아니시죠? 명절 증후군 하면 주부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들의 명절 증후군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운전해서 피곤한 상태로 푸짐한 음식을 섭취하고 곧바로 누워서 자고 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보낸 분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벼운 산책도 하시면서 몸을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식입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2014년 말 완공되고 36개 입주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의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영상회의실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증대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 세종청사에는 총 4개의 정부 영상회의실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 전국 각 부처와 지자체까지 연결해 영상회의를 할 수 있고요. 해외와의 회의는 물론 각 부처 교육기관을 연결한 원격 교육도 가능합니다. 이번 청사 완공과 함께 추가된 2개의 정부 영상회의실은 좌석 배치를 U자형 구조로 마련해 이미 설치된 부채꼴형 영상회의실과 U자형 회의실 중 회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회의가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됨에 따라 세종청사 이전에 따르는 거리상 불편함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어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잘 사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총 12개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 1일까지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어촌 특화 역량 강화 교육은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경관 가꾸기 등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공동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읍면지역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구성된 어촌마을로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소식바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을 소개한 2014년 재외공간의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재외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기업 지원 사례 가운데 105건이 들어있는데요. 기업 애로사항 해결 47건, 미수금 해결 지원 10건,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34건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은 재외공간의 도움으로 해외 프로젝트 총 64억 달러를 수주했으며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및 수입 규제 대응으로 약 4억 달러의 기업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2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은 미래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그 역량을 결집해 한국형 발사체 자력개발, 인공위성 탑재체 개발, 위성정보 활용 등 우주개발 전 분야의 2015년도 추진계획을 수립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오는 2021년 3월까지 총사업비 1조 9,572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시행되는 1단계 사업평가 후 2단계 사업에 착수하며 발사체 액체 엔진 개발의 핵심 시험 설비인 3단 엔진 연소 시험 설비 등 4종의 시험 설비를 추가로 구축해 1단계 사업의 목표인 추진 기관 시험 설비 총 10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맞벌이 가족의 출산율 제고와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6가지 핵심 추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지난 2월 6일 제4기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 등 9명의 민간위원이 새로 위촉됐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연민섭 운영지원단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 동안 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됐는데요. 그동안의 중요한 성과 먼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고령사회 대응을 우리 사회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 큰 성과입니다. 네. 그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서 5세 이하 무상보육을 실시하였고 육아휴직수당 인상, 가정친화, 기업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고엄망카드 도입,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비록 출산율을 반등시키지는 못했지만 급격히 하락하고 있던 출산율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령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치매 등 특별등급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 건강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네. 점들이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많은 제도들이 있었네요. 네, 그 덕분에 저희가 또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도 됐었고요. 그렇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기본계획의 한계로 지적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일까요? 네. 지난 10년간 정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재정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고 245개에 달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 정책이 너무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고 네. 보다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만혼이라든가 비혼에 대한 접근이 소홀하였다는 네. 지적이 있고요. 동거나 미혼모, 조성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사회적이나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이 고용, 교육, 주택 등 이 출산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좀 부족하였고 육아휴직 등 그 일가정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시간 근로라든가 여성 중심의 육아 등의 문화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의 증가, 은퇴, 연금 수급 연령 간 소득 공백 문제 등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였고 네. 또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 또 국방 인력 감소,
농촌 공동화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령화된 사회를 단순한 기가 아니라 기회로도 볼 수 있는데 실버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책적 노력도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족한 점들을 이제 3차 계획을 통해서 또 실현을 하실 텐데요. 이 3차 네, 계획은 네,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시행이 되나요? 예. 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차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차 계획은 금년 중에 수립해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게 됩니다. 네, 내년부터 2020년까지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2차 계획은 복지부 장관 위원회에서 수립이 됐었는데 3차 계획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립이 된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이런 그 위상이 격상이 된 셈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이 복지부만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정부 부처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과제입니다. 2차 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제 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21개 부처가 참여하여 계획은 수립은 했는데 관계 부처 간 협의라든가 조정 이런 점이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3차 계획은 대통령님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저출산 네,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되는 것인 만큼 지난 2차 계획보다는 부처 간 협업이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1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1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네. 예, 예.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네.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초등돌봄교실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이 추진됐고요.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아빠의 달 시행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어떤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 확대 등 고용구조 개혁을 추진하였고 네,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방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행복주택 도입,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네. 이번 3차 기본계획 기간은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어떤 예, 예, 의미입니까? 이번 3차 계획 기간인 이제 2017년부터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게 되는 고령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되고요. 네.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러니까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712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향후 5년간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 계층의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기간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의 5년 그 3차 기본 계획이 참 중요하겠네요. 예, 예. 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하게 될 제 3차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 어떤 제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6대 핵심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째로 심화되고 있는 만우 지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늦추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결혼 비용, 또 신혼집 마련의 부담, 네. 취업의 어려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고요. 네. 둘째로 낮은 맞벌이 가구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맞춤형 안심보육을 확립하여 교육, 양육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등 어떠한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네 번째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네. 다섯째, 개인연금 활성화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 돌봄 예방책을 강화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I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라든가 뷰티, 안티에이징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실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3차 계획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고 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올리면 또 예, 예. 제도나 이런 정책에 반영도 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그중에서 좋은 의견들은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제안으로 네. 채택을 해서 네.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실효성 있는 더욱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연민섭 단장이었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의 핫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최근 푸이다이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주도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푸이다이란 자수성가한 중국의 1세대 부자들을 말하는데요. 자녀를 둔 푸이다이들을 사로잡는 제주도의 첫 번째 매력은 좋은 학교였습니다. 푸이다이가 꼽은 제주도의 또 다른 매력은 깨끗한 환경인데요. 제주도는 대기 중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함량이 한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푸이다이들은 좋은 교육과 맑은 공기를 값싸게 누릴 수 있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외국인에게 땅 매입을 제한하고 장기 임대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에게 파는 게 보기 좋진 않네요. 걱정됩니다. 라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명문대에 가지 못할 바엔 공무원 시험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바에는 학력차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점차 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해도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교육 열망과 기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기술직을 천시하는 시선이 깨져야 나라가 산다. 내 친구들 4년제 나와서 다 백수다.
기술직 급여 수준이 대기업 이상이면 과연 천시하는 시선이 나올까라는 따끔한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허위 추가 근무 수당 청구가 문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허위 수당 청구를 막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북의 한 119 안전센터에서 지난 2013년 센터장 A씨가 지문을 복제한 가짜 실리콘 손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근무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시 퇴근한 날에도 늦게까지 일한 것처럼 후배 직원들에게 가짜 손가락으로 퇴근 입력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꼼수는 후임자 B 센터장에게도 물림이 됐는데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종이에서 카드 인식기로 또 지문 인식기로 출퇴근 기록 방식은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역시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솔직히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는 거 아니야? 야근을 없애면 간단한 것을 왜 야근시키려고 하는 건지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콜센터 상담 전화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전화 요금을 모두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한 시민단체가 대형 금융사 50곳을 조사한 결과 43개 회사가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민원 상담 전화가 집중되는 신용카드사와 증권사는 단 한 곳도 무료 전화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요 금융사 콜센터의 하루 평균 전화 통화량은 약 3만 건인데요. 1년치 전화 요금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38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니, 요금은 고객이 내는데 왜 이리 상담사와 통화하기가 힘듭니까? 그럼 연결 대기 시간은 금융사가 내야지 왜 고객이 내나요? 솔직히 안내 멘트 너무 길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품질검사 완료 표시가 조작된 소방관 특수방화복이 무더기로 전국 소방관서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일선 소방관서가 정부 조달로 구매한 방화복 중 일부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최근 조달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 수천 벌이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처는 우선 인정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않도록 일선 소방관서에 통보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그 방화복에 목숨을 의지해서 남의 목숨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한다. 목숨 걸고 화재 진압에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생명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엄한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당분간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봄 소식도 머지않았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결심과 먹었던 마음 지금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느슨해진 마음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한, 이호준, 음향감독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